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미스마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어 백성들 앞에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행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이 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지목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냥 공포해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사울이 왕으로서 정통성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 세웠지만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통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떠함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 당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롱의 왕의 압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40년의 광야 여정길에서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일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하려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고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봉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 끝이 성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만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고 허락하셨지만 사울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냄 또한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또 그 일에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라는 인물보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각 지파를 모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왕을 선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사울을 보고 만세를 외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에게 권위 행사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사울과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일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또 불평하는 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일 감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